초록불로 바뀐 신호등을 알려주는 소리가 들려오면 수많은 사람이 내 양옆을 지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빌딩들 사이에 생겨난 큰 광장은 수많은 사람이 서로 사진을 찍고 뛰어놀고 이야기하며 그 공간을 즐기는데요. 한때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을 동대문 옆에는 목이 꺾이도록 높은 빌딩과 그 사이로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차들과 사람들. 시간이 남는 어느 한적한 오후 6시. 누군가에겐 학교길이고 누군가에겐 퇴근길이 될 이 시간에 잠시 좁은 현실에서 벗어나 조금 더 멀리 바라보려 합니다. 한때는 이 나라의 수도였던 한양을 지키고 있었을 동대문 성곽. 지금의 성곽은 수도를 지키는 역할보다는 빌딩으로 가득 들어찬 서울에서 걸림돌 없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억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 성곽공원은 앞으로는 큰 오거리가 보여 바쁜 도시의 모습을, 뒤로는 사람 냄새가 나는 한적한 동네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곽공원에서 위로 난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성곽을 중심으로 바깥쪽과 안쪽 길 모두를 걸을 수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작은 터널이 보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 바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동네가 나타납니다. 마을 곳곳에 사진이 널려 있고 벽화가 그려진 이 마을에는 골목골목마다 그려진 벽화 앞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나면서 결국 사진 한 장 찍지 못하는 모습에 쓴 웃음을 지며 지나가는 자신이 보입니다. 성곽공원에서부터 낙산공원까지 올라오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성곽공원을 따라서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내려오면 그 많던 빌딩과 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별자리를 형성하는 것처럼 빛나고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 청계천으로 가서 천을 따라 걷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 공연하는 사람, 천 가장자리에 앉아 서로 연애지라는 커플 등 많은 사람들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새 내 귀에는 웃음소리만이 가득 찹니다. 청계천을 지나고 광장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나오는 남대문. 그 뒤로는 가장 큰 역 중의 하나인 서울역이 나옵니다. 서울역에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인 서울로 7017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전용 도로였던 이 곳간은 보행로로 새롭게 태어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선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끔가다 누군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길 위를 걸으면 그동안 쌓였던 마음 한쪽의 응어리가 하나 둘 풀리는 느낌이죠. 또 다른 날, 해가 지기 전에 하늘공원에 올랐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장소로 손꼽히는 하늘공원.
가을이 되어 억새 축제가 열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큰 억새 사이를 지나며 서서히 지고 있는 태양을 보면 쓱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바람에 날리는 억새, 그 사이에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카드를 보면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걸어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난 후 어두운 길을 따라서 어느새 망원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 걸터앉아 밤이 되어 어두컴컴한 한강 위에 있는 밝은 성산대교의 모습은 마치 공중에 둥둥 떠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공원, 한강 등 도심과는 조금 떨어진 이미지를 가진 곳을 지나 도심 한가운데 가보았습니다. 경의선 숲길공원. 사람들에게는 연트럴파크라 불리며 모두 잔디밭에서 혹은 벤치에서 맥주를 즐기거나 서로에 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곳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히는 건물 없이 일자로 쭉 뻗은 하늘이 좌우로 우뚝 서있는 빌딩들을 가르며 마치 한강공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사회에서 예전 같은 사람 간의 정을 찾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 근처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애써 모른 척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반복되는 삶에 지친 나머지 주변 환경조차도 새롭게 보기에 질린 것은 아닐까요? 행복이라는 단어조차도 너무 무거워진 요즘 소확행을 찾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행복이 가장 좋겠지만 주변 사람의 행복에도 같이, 아니 그저 멀리서만이라도 보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면 그것이 행복은 아닐까요? 앞길만, 그저 내 갈 길만 보는 것보다는 잠깐 신호등을 기다리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양옆을 바라본다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행복이 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함께하든 혹은 혼자서라도 퇴근길과 학교길에 가벼운 나들이 한번 나가보는 것 어떨까요? 매번 같은 방향으로만 걸었던 길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행복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요.